카프렛이 없어가지고 카파를 못 한다고? 실화인가? 현실에서, 아, 우리 집 냉장고 있는데! 스프레 제출 가능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 있어요. 하요하요. 아, 2킬만 하면 되는데 딱한 판에 2킬 안 되나? 듀오 어떻게 안 되나? 잠깐만. 아, 거리 측정기는 없네. 여기 스폰 킹포지 않아. 보스 안 뜨지? 여기서 존버하고 있으면 하나 정도 오겠지. 어, 저기 누구 화면 뛴다. 샷다 있나? 쟤왜 저렇게 무리해 가면서 샷다를 잡으려고 무리하지? 이번에 페켈로스 안 떴나? 너 무리하게. 오! 오우. 멀리서 나 봤나 봐. 내가 하도 많이 싸가지고. 내가 하도 많이 싸서 봤나 별. 존버하는 거 들켰네. 저거 뭐야? 그린 플레이어는? 그린 플레어건은 왜 쏜? 오, 샷다 있어! 미친! 진짜로 있었구나! 와, 걔 진짜 미안하네. 같은 처지로서 너무 미안하다. 샷다 1바였는데, 방금 걔. 1바라서 이제 딱 샷다 킬할 수 있는 그 찬스였는데, 보니까 40m 밖에서 잡을, 아니, 70m 밖에서 잡는 극혜인 것 같은데. 어우, 미안해라. 나도 이미 몇번 당해봐가지고 그 마음 아는데, 찢어지는 그 마음. 아, 일반 스폰 하고 샷다 딱 떴는데, 그거를 뒤통수 맞고 죽어버리는. 테스트 드라이브, 맞아. 나도 테스트 드라이브한테 죽어봤어. 나랑 똑같이. 아, 마음이 아프다. 아, 30초 만에 잡는다 했는데 취무룩이라고? 어, 그럼 더 해. 나 60초 했어. 아니, 15%랑 20%랑 차이가, 클수 있어. 근데 왜 그제는 안 컸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아,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안 컸는데 왜 오늘부터 갑자기 20%가 잘 나오냐고. 뭔가 이상해. 어제는 분명히 20%의 그 확률이 아니었거든? 오늘 갑자기 샷다가 미친 듯이 잘 나와. 일단 샷다가 뜬것 같은데 샷다 잡는 애들이나 좀 볼까? 다 아직도 살아있어? 개웃기네. 차다 아직도 살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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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나가, 제발 지나가, 제발 지나가, 제발 지나가. 그냥 가줘. 그렇지. 오빠 그냥 가줘. 아, 거리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65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방금 그 거리가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보낸 건데, 지금 말해, 지금. 지금부터 65m 잡아서 잡아야 되잖아요, 뒤통수를. 그걸 못 찾겠다고. 제발, 마지막 킬, 허락해주세요. 행운의 신이. 여기 있다. 이 거리 65m 되려나? 살짝 뒤로 좀 빼자. 한 발이라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 정도 걸음이 60m 된것 같은데. 아, 진짜. 친구야, 좀 일어나 봐. 누가 보면 죽었는지 알겠다. 이거 65m 되려나? 될것 같은데? 아씨, 이동했어. 아, 진짜, 아다리. 컷. 죽여라. 됐어. 끝났으니까 죽여라. 너 가져. 너 가져. 이 통수 맞았네. 얘는 진짜 핵이 아니겠지만 핵이더라도 절대 알 수가 없다. 이 풀타임과 이 생존율과 이 킬댓은 너무 완벽하게 평균치야. 아, 드디어 끝났나? 이제 몇분 남았지? 20분? 20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면 되겠네. 크라이시스 위기 떴고. 잠깐 비타민 3개 먼저 주워 옵시다, 그냥. 육캡으로 타로코 부신의 야간. Do you have a 비타민? 바이타민? 멀티 바이타민?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다녀야 되겠다. 유캡을 볼 때마다 Do you have 멀티비타민? 자, 멀티비타민 3개면 이제 카파입니다. 오늘 카파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나저나 오도 6.0 찍었나? 모르겠는데. 5.9 몇일 수도 있는데. 어제 방종하고 비타민 주우려고 왔다가 어떤 놈이 총소리 내고 다니길래 PMC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어? 괜찮나 보다. 그 녀석이 스캐브였어. 그래서 배신자 스캐브 돼서 야, 5.9 다시 찍었거든. 근데 다시 6.0 찍었나 보네요. 오늘 택시 타가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맛있지만 중요하지 않아. 꽃병 스킨. 아, 바이타민 주신 분에게 레키 카드 또는 비트코인 드립니다. 바이타민, 멀티 바이타민, 멀티 바이타민. 멜도닌 힘인두지 오고. 멀티바이타민 서랍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안에 계시네. 맨날 카반이 요 안에 있길래 난 이제 카반 여기로 이사 가는 줄 아는데. 멀티바이타민
멀티바이타민. 멀티바이타민 주세요. 멀티바이타민 갖고 계신 분 저밖에 없나요? 힘의 배 멀티바이타민 있는 유저 잡습니다. 멀티바이타민 주세요. 주세요. 그렇지. 한 개. 이제 두 개만 더. 이제 두 개 남음. 필터. 아, 방금 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방금 제가 필터가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캔슬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더 그거 했잖아. 필터를 다시 서칭해서 어? 필터 있었네 하면서 필터를 주웠잖아. 핵쟁이들은 절대로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걔네들은 까면서 이미 있는 걸 알고 있잖아. 제발 멀티바이타민 주세요. 아, 왜 이렇게 좋은 거 쓸데없이 많이 주지? 멀티바이타민은 주지? 제발 멀티바이타민. 아니 이런 거 쓸데없이 좋은 거 주지 마시고요. 저쪽에도 청소년하세요. 저쪽 조심. 멀티바이타민 달라고요. 좋은 거 쓸데없이 주지 마시고요. 제발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멀티바이타민 두 개만 남았습니다. 아, 저쪽 가야 되는데 방금 청소년한 쪽 방향. 거기도 멀티바이타민 주우러 가야 되는데. 안 만날 수 있겠지? 이제 남은 건 멀티바이타민 두 개. 외국인들한테 비타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멀티바이타민. 올롤로. Do you have 올롤로 멀티바이타민?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공장 마크방 가는 길 큰 의료 박스 한 개. 방금 내가 말한 거 그거, 내가 본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또 있어? 딜레이 확인. 딜레이가 아니라 차들은 이제 봤어요. 렉소스 의료 차고는 왜 안 봄? 렉소스 의료 차고가 뭐지? 렉소스의 의료차고가 뭐지? 뭔 말이지? 기어서 들어가는 거? 기어서 들어가는 거? 그게 뭐야? 어? 어? Hey! Do you have a multivitamin? 어, no, I have. 오케이. What? Goodbye. I need multivitamin. Okay, bye. 누워서 아! 아, 거길 안 들어갔구나. 맞네. 아, 이제 생각나. 뭔 소린가 했는데 그 의료 그 렉서스 의료동 안 들어갔다는 거구나. 아, 그렇네. 거기 안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쾌방. 렉서스 퀘스트방. 제작해도 얼마 안 걸린다고? 제작이 돼요? 멀티바이타민이? 제작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동안 제작 못하고 있었는데? 렉서스 2층 소파에도 의료템 스폰 있지 않냐고? 어, 맞아. 있을 거야. 제작 없죠? 응, 제작 없어. 있었으면 내가 제작했지. 교환은 있는데 제작은 없음. 제발 멀티바이타민 주세요. 이 상자 같은 데도 주어야 돼. 이런 데 스폰은 잘 안 들 거고 이런 데도 떠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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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안 떴어.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안 떴네. 여긴데. 여기가 의료템 뜨는 곳인데 안 떴네. 멀티비타민 두 개.
단 2개 제발 주세요. 신나서 바로 탈출하러 갔을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걔가 만약에 멀티비타민을 죽는 장소에서 파밍해 버릴 수도 있잖아. 의료 파밍한다. 근데 걔가 나를 주려고 찾아다녔지만 나를 못 찾는다.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약국이나 갑시다. 약국 가기 전에 깨벽집, 여기서 의료팀들 나오니까 깨벽집도 보자. 위험하긴 한데 몇 분이지? 21분? 시간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야간이라 몰라. 야간에는 약간 변태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어? 도유 해브 멀티바이타민? I need 멀티바이타민. 멀티바이타민. 비타민. 히어 아이템. I need 바이타민. 땡큐. 헤이 헤이. 땡큐. Here is for you. Thank you. 에? 레키 카드도 줬는데 내가? 필요 없나 봐, 쟤. Thank you. 쟤 필요 없나 봐. 자, 여기서 나가기 좋은 곳이 베이스먼트 디센트. 네 덕분에 축구 시간 맞춰서 카파를 따는구나. 땡큐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비행기도 정말 나를 축복해주는 듯이 비행기 소리에 내가 뛰어가는 발소리를 묻혀주네. 이거 뛰어가면 PMC가 유캡 뛰어가네 하고 죽일 수도 있거든. 와, 마지막에 이렇게 행운이. 와, 어떻게 딱 2개를 갖고 있냐? 이게 다 베푸는 삶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니까 나에게는 멀티비타민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선순환. 얘는 그때 레키 카드는 나한테 왜 주냐? 수직가. 이게 이제 카파 퀘스트입니다. 오래된 부시. 서버 상태가 안 좋다. 복귀. 골동품 책. 음미하란 거니? 나의 카파 제출을. 스프렛이 왜 없을까? 잠깐만. 이거 비상사태가 하나 일어났다. 스프렛 뭐냐? 음식이라서 안 주워놨니? 스프렛이 없어가지고 카파를 못 단다고? 실화인가? 현실에서, 아, 우리 집 냉장고 있는데! 스프렛 제출 가능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 있어요. 얼탱이가 없네. 다 있는데 스프렛을 하나 생각을 안 했네. 그냥 오션 음식 파밍 가면 나오지 뭐. 또 시작인가? Do you have spread? 스프렛이 없어서 카파를 못 단 사람이 있을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보고 계셔야 될것 같네요. 유사반이다. 앱 쪼다크린. 스프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주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아니,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달라고요. 아이씨,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 그
그 기타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스프레시 없단 이게 말이요 방구요. 네?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 아니야,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스프레시 없을 리가 없잖아. 스프레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 여기 있을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스프레 빼고 다 나온다니. 아니 좀 보내주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 보내주세요. 아니 마지막으로 스프레 하나 주우면 되는 건데 왜 스프레시 안 나오냐고. 말이 되냐고. 인체 음식 파밍 왔는데 이거 맞냐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있다고. 근데 러시아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 냉장고에도 있는 게 음식 파밍한 곳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진짜 장난치나. 진짜 아 이렇게 나올 거면서 첫 음식으로 스프레 나올 거면서 전판을 왜 안 주냐고. 킹밖에. 그거 지금 스케프 안 나왔어 또. 와 진짜 빡치게 맞는데 재주가 있네. 스케프 있으면 자꾸 탈출하면 되는데 스케프 안 나왔다고? 빡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제 그 멤버십 영상 찍는 용도로 사서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아, 끝났다. 나의 고통은 여기까지인가? 자, 드디어 카파 마지막 스프레드 하나 부족해서 인체가 떠왔는데 마지막 카파 재료 제출했고요. 드디어 카파를 땄습니다. 카파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팬티가 3칸이 더 큰 요 사이즈 팬티가 카파입니다. 뭐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있음 좋고 아님 말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이번 시즌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거의 2년? 거의 2년 만에 카파를 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시즌 중에 초기화가 없는 그 패치를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처럼 초기화 있는 계정 없는 계정 뭐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정식 오픈하면 그때까지 다시는 카파를 따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너무 개고통이었고요. 다시는 카파를 따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카파를 따지 말고 행복게임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굳이 사서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40일 만에 땄네요.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캐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